네, 무릎을 약간 구부리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이게 바깥쪽이 완전히 펴지시는 게, 들어올리는 게 느껴지시죠? 예. 예, 요 상태에서요. 서서히 무릎을 펴보십시오. 펴시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예, 그러면 더 효과적이시죠. 이때 이제 상체도 쭉 펴주는 게 좋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도 이동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고정된 것을 붙잡고 하셔야 되는 것이 중심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중심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막대기라든지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다른 거 질문 예,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불편한 점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잘 못해서 그런지 네. 발에 이렇게 그걸 할때 힘을 주니까 아주 땡기거든요. 뒤가, 네. 뒷다리가. 예, 땡긴다는 게 이제 그 스트레칭 되는 건데요. 어쨌든, 예,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힘드시면 구부렸다가, 예, 구부려서 발 바깥쪽이 완전히 들리게 하셔야 돼요. 조금 바깥쪽으로 가보실까요? 예,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구부리시면 됐죠? 예, 들리고 계세요? 예, 이 상태에서 완전히 쭉 펴시고요.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예, 이제 펴지시는 게 느껴지시죠? 예, 네, 지금 뭐 벌벌벌 떨고 계신데요. 네, 힘드셔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여기 봐요. 중심을 주니까 네. 힘이 탁.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붙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계시다가요, 예. 점차로 조금씩 뒤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도움 많이 왜냐하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발 뒤꿈치에다 중심을 두기 때문에 예.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잘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발끝 쪽으로 가시면 자세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등뼈의 중간쯤이 되시면 아, 좋습니다. 중간 쪽으로. 네, 저는 그리고 발끝으로 가면 좋은 줄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쭉 펴시고요. 하시고요.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무릎을 약간 구부리시면 구부리실수록 좋고. 자꾸만 네, 힘드시죠? 펴지려고 예, 그래요. 그러시죠. 힘드시니까.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예, 엉덩이를 밀지 마시고. 네, 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뭐 힘드신 거 없으세요? 아니, 무릎이 자꾸 펴지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안 펴지게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힘을 예.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 됐어요. 되겠습니다. 네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도 해주세요. 네. 그래도 굉장히 좀 아이, 유연한 잘하고 계십니다. 표정이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 범위가 작아서 운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근데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면서 막 땀이 좀 날려 그러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예, 저희 지금 신발 신은 상태에서였잖아요. 네네. 뭐 신발이나 양말 벗고 해도 되나요, 이게? 예,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지지해주는 면이 있으면요. 네. 이게 그 발바닥이나 발 안쪽, 발등이나 발쪽, 발바닥 쪽으로 더 많이 접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시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고 하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안전성에서도 좀더 낫지 예,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뭐, 이 동작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예, 이거를 이제 그 간단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이그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자칫하다가는 발목 같은 게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확한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무릎을 구부리셨다가 천천히 펴주시는 것도 신경을 써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을 펴주시고, 네.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쪽으로 힘을 주시는 거. 이게 네.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해주시되, 신발을 신고, 뭐 실내지만은 신발을 신고 하는 게 더욱더 뭐 안전하고 또 이게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동작으로 같이 해보십시오.
네, 나이가 들면요 조금만 걸어도 금세 발이 붓고 피곤하고 뭉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배운 동작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주는요 나이 들수록 이 뼈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좋은 체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몸도 튼튼.